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적 없지만 국민께 사과합니다.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시끄러워지면 너만 손해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천재가 아니고서야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라 믿을 수가 없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 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참가자들이 함께 현수막을 찍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강간문화, 성차별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를 담아 현수막을 찍도록 하겠습니다.